서울 5호선 연장 노선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인천시와 김포시. 두 지자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8월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위원회가 나섰습니다. 대강 위원장은 기자들과 직접 만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노선을 확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빠르면 8월 중에 노선안을 결론짓겠다고 한 겁니다. 대강위는 특히 예타 면제를 목표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노선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 안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쪽에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이제는 그거를 계속 중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좀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빨리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노선안 발표가 또 미뤄졌습니다.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선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인천시는 당초 사업 추진의 단서 조항이 지자체 간 합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5차 국감망에 보면 거기에 단서 조항에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김포 노선 우리 노선이 BC값이 1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BC값이 1이 안 되는데 수도권에서 예타가 통과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인천시와 김포시는 이미 최종 노선안을 제출한 상태. 김포시는 인천 서구지역 2개 정거장을 지나는 노선을, 인천시는 서구지역 4개 정거장을 지나는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인천시 노선안이 김포시 안보다 더 걸리는 운행 시간은 약 3분입니다. 검단은 인구가 이제 20만이 넘어갑니다. 계양역 지금 혼잡도가 184%입니다. 그런데 그마저 안 되면 다 그 인구는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럼 다 계양으로 갑니다. 그러면 계양은 예상한 것처럼 제2의 골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런데 그걸 2분 56초 때문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부는 연말까지 최대한 인천시와 김포시의 합의 노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렸는데 합의 노선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이정류입니다.